아프면 쉬어라.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열이 37도만 넘어가도 가슴이 철렁하죠. 회사에 전화하면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아프면 그냥 쉴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병가 제도와 상병 수당에 대해 알아봅니다. 공군은 며칠 동안 몸살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회사에 전화해서 병가를 쓰겠다고 말했죠. 부장님이 말합니다. 몸조리 잘하고 병원 가서 진단서만 잘 끊어오라. 곰냥도 한절기라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나갑니다. 왜냐고요? 곰냥 회사에는 병가가 없습니다. 누가 더 일반적인 노동자의 모습일까요? 곰군처럼 유급병가를 쓸 수 있도록 취업규칙에 명기하고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전체의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병가가 있다고 해도 무급으로 쓸 수 있는 회사가 허다하죠. 무급과 유급을 합쳐도 병가를 쓸 수 있는 노동자는 10명 중 4명 정도입니다. 이건 어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작년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입니다. 병가 제도는 노동자가 질병을 얻었을 때 해고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을 얻었을 때는 산업재해로 인정돼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일과 관계없이 다치거나 병을 얻었다고 해서 해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쉴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병가입니다. 병가 제도는 무급과 유급으로 나뉩니다. 무급병가는 기본이고 유급병가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도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대부분 유급병가가 있죠. 상병수당 제도는 아파서 쉬는 경우에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무려 1883년 독일에서 최초로 도입됐고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도입돼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은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을 같이 도입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보장되는 유급병가 기간이 있고 그것보다 길어지면 상병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다수 노동자들은 아파도 일합니다. 이런 상황은 코로나 시대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구로에서 콜센터 집단 감염이 있었습니다. 확진자가 열이 나고 있는데도 퇴근하지 못하면서 시작된 참사였죠. 택배 노동자들은 백신 휴가조차 없어서 접종을 포기하거나 접종을 받고 일하다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헬조선스러운 상황이죠.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모두 없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와 미국뿐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한국과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법정 무급병가는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유급병가를 도입한 주들도 있었습니다. 병가 제도가 법적으로 아예 없는 OECD 국가는 한국뿐인 겁니다.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낮은 153개 나라도 다 시행 중입니다. 상병수당이 중요한 이유는 아팠을 때 소득을 일정 정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과 소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대부분 소득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다시 건강이 악화됩니다. 악순환이죠. 많은 질병들은 사실 쉬면 낫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나 근골격계 질환들은 쉬면 낫는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일터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약을 많이 먹고 주사를 많이 맞습니다. 하루라도 쉬면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상황에 맞춰서 의료 서비스의 공급 구조도 굉장히 기형적으로 성장합니다. 약을 많이 팔고 주사를 많이 놓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사회 전체가 건강이 악순환되는 구조입니다. 병가 제도와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이런 양상은 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진짜 아프면 쉬면서 몸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은 코로나 시국에 힘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방역에 도움이 된 겁니다. 미국에서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임시조치로 가족 우선 코로나 대응법이란 걸 시행한 주들이 있었습니다. 사업주에게 유급병가와 가족 돌봄 휴가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주와 도입하지 않은 주의 확진자를 비교해봤더니 이 제도를 도입한 주가 도입하지 않은 주에 비해 확진자가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이런 제도가 긴급하게 도입된 이유는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에서 2009년에 인플루엔자가 대유행했습니다. 이때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유급병가가 없는 회사의 경우 질병 위험이 약 50%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감염병 확산의 원인으로 노동자들의 무리한 출근이 지목됐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오바마 정부는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주의의 천국 미국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근로기준법에는 병가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휴직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그 밖에 징벌을 하지 못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여기서 휴직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휴직을 명령하는 직권 휴직에 대한 겁니다. 너 쉬어. 이게 쉬라는 게 아니라 일종의 징벌이라는 겁니다. 본인이 원해서 하는 휴직에 대한 조항은 네, 없습니다. 만약에 노동자가 아파서 휴직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회사가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병가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줄 거냐 말 거냐는 사장 마음인 거죠. 병가를 준다고 해도 이 기간 동안에 월급을 주느냐 마느냐도 사장 마음인 겁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휴업수당 규정이 있긴 한데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개인적으로 질병 때문에 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휴업수당을 줄 의무는 없는 거죠. 설령 병가를 받아도 월급이 끊기면 휴직 기간 동안 생계가 위태로워집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병에 걸리면 해고 대상이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능력 상실을 이유로 통상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보장돼 있어요. 만약 아파서 병가를 달라고 했다가 사장님이 너 쉬어, 아니 너 해고, 이래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 병가 제도를 명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도입하려고 했더니 정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누가 병가를 쓸 수 있고 휴가 기간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고 유급으로 한다면 급여 보장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뭐가 있는지, 진단서를 제출해야 될 의무를 어디까지 할 건지, 누가 딱 기준을 정해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이 기준들이 다 설정돼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면 논의가 쉽겠죠. 하지만 사장님들은 과연 이 논의를 하려고 할까요? 그런데 여기서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법을 바꾸지 않아도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들은 대부분 병가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300명 이상 1000명 미만 사업장의 71%가 유급병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5인 미만 사업장은 12%만 도입하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로 보면 정규직은 60%가 유급병가 혜택을 받는 반면에 비정규직은 18%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법을 바꾼다면 비정규직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개정해야 하는 겁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국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전에 이 영세한 회사에게 유급병가를 도입해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도 유급병가를 쓸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직, 라이더 같은 플랫폼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어쩌면 아파도 절대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수수료가 곧 수입이기 때문이죠. 월급이 없으니까.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상병수당이 빨리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는 이미 국민건강보험법에 상병수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은 있는데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상병수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 수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상병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시범사업을 3년간 한다는데요. 이게 정부가 시범사업을 하면 늘 제도화가 늦춰집니다. 그래서 상병수당만큼은 빠른 속도로 평가를 하고 제도 도입을 3년 내에 추진하자,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런 제도에 대해 논의를 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도덕적 해이.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다고 구라치고 수당 타먹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럼 못된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더 우려되는 진짜 도덕적 해이는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급병가 제도가 도입되지 못하고 상병수당만 도입되면 이미 유급병가가 있는 기업에서 상병수당으로 대체하고 유급병가에 들어가는 돈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급병가 제도와 상병수당 도입은 패키지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두 제도가 1, 2년 내에 함께 도입될 것이다, 이런 사인이 있어야 꼼수 부리는 기업이 적어지겠죠. 이번에 코로나가 극복된다고 해도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은 언제 다시 닥칠지 모릅니다. 방역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역을 조일 때 국민들이 숨통이 조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급병가 제도와 상병수당의 도입 논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득과 건강, 생계와 생명 사이에 저울질을 해야 하는 미친 밸런스 게임이 강요되는 사회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